네, 사랑합니다. 조현님. 안녕하세요. 네, 네 반갑습니다. 네, 조현님 오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을까요? 아, 네. 파미셀 종목. 예, 파미셀이요. 네, 네. 혹시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? 네, 18,000원에 18,000원. 예. 40%고 네. 제 친동생의 종목입니다. 아, 알겠습니다. 아, 동생분이 아, 진짜. 굉장히 지금 괴로워하고 계시죠? 아니, 괴로워하지는 않는데. 네. 나오고 싶어서요. 아, 보기에도 아마 이게... 걱정이 많이 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18,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도 많은데 이게 언제 때 18,000원? 아, 파미셀 지금 현재 주가가 정확히 반토막 9,020원입니다. 게다가 사실 네네. 더 걱정되는 건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겠어요. 이게 계속 내려가고 있거든요. 고점이 이 종목이 26,000원까지 나왔던 종목인데 아, 매물대가 너무 많아가지고 예. 그러니까요. 예, 아 참 험난합니다. 아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바로 한번 이 종목 전문가께 이 종목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되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. 자 전문가님, 아 파미셀인데요. 18,000원에 40%. 지금 손실이 50%인데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. 오늘 아 가장 어려운 진단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. 그러게 말입니다.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? 뭐 이건 저한테는 어려운 게 없어요. 하나도 어머. 없어요. 근데 이것도 핵폭탄을 한번 날려야 되는데 18,000원이면은 지금 1년 6개월 때 1년 6개월 정도 전 물려 있는 거고 지금 딱 팔고 나오고 싶다 막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보면 아시죠? 제가 하나만 얘기해 드려 볼게요. 셀트리온이라고 아시죠? 셀트리 이분 파미셀 18,000원에 살 때 셀트리온은 25만 원대의 주식이었어요. 이 셀트리온도 25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밀린 거 보듯이 이 파미셀 18,000원에서 9,000원 반토막 난 거는 반토막이 아닙니다.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. 인상 팍 쓰고 얘기할까요? 웃으면서 얘기할까요? 아에 이, 오, 우, 개구리. 자, 낚시꼬리로 대면서 241선을 뚫고 날아가거든요. 여기쯤이 낚시꼬리로 대면서 뚫고 날아갈 수 있는 직전이었었어요. 근데 장이 어떻게 됐습니까? 그 당시에 장세가 폭락장이었죠. 작년 4분기 얘기하는 거예요. 그때 폭락장에서 그냥 꺾여 내려오다 보니까 차트가 깨져버린 겁니다. 만약에 이분이 20%만 샀다. 만약에 이분이 15%만 샀다. 이건 무조건 추가 매수죠. 그러면 이건 여기서 돌 거거든요. 여기서 돌아가지고 12,500원에서 15,000원에만 올라가도 대박 아닙니까? 이런 엄청난 주식을 비중을 40% 사갖고 물려버리니까 이쪽에서 16,000원대로 왔을 때 이제 드디어 먹고 팔 수 있겠다라고 아마 분명히 좋아했었을 거예요. 그리고 11,000원대로 왔을 때 또 후회했을 거고 다시 15,000원대 왔을 때 아 이제 또 가나? 분명히 좋아했을 거예요. 근데 여지없이 그냥 눌러버리죠. 이게 비중이 많아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. 비중이. 만약에 파미셀이라는 주식을 선호하면 그리고 최근에 급등한 인공지능 로봇 관련주 이런 종목들을 부담가한다면 이거 저는 더 사도 된다라고 하고 싶은 의견이고요. 왜 파미셀이 유독 약한지 우리나라 제약주가 전체적으로 약한 것 중에 하나가 해외 시장과의 연관성인데 화이자라는 주식도 54달러에서 39달러로 요새 급락이 나왔죠 여러분. 이거 화이자거든요.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이 다우 섹터에 있는 주식과 이런 제약주의 흐름이 안 좋았었어요. 미국 시장에서 좋은 것도 지금 시간에서도 AMD만 올라가지 않습니까? 제가 이거 AMD 정말 좋아하거든요. 이렇게 낚시꼬리. 그러니까 파미셀은 AMD의 여기 모습과 유사할 수도 있기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어요. 그것은 셀트리온 때문에 그렇습니다. 저는 파미셀. 비중을 많이 산 것을 반성하고 꾹 참고 가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
네, 종목 진단을 이렇게 좀 해봤습니다. 어떻게 좀 참고 많이 되셨습니까? 아, 네, 감사합니다. 네, 다음에 또 궁금한 종목 있으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. 네. 네, 사랑합니다. 전현님.